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20분 전신 올인원 운동을 준비했어요. 전신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도 하고 타바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버드독이에요. 5초 있다 시작해 볼게요. 네발 자세로 선 상태에서 박스의 중심을 잘 잡아두고 천천히 팔다리를 몸에서부터 멀어지게 보냈다가 가져옵니다. 누구나 대칭이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어요. 제 경우에도 한쪽 사슬이 조금 더 몸에서 흔들리는 걸 느끼는데, 우리 버금이들도 저는 한쪽이 더 약한 것 같아요 느껴진다면 그쪽 팔다리를 진행할 때 조금 더이 몸, 박스에 집중해서 팔다리 떼는 순간에 팔다리의 반동이 아니라 코어, 속근육의 힘으로 들려고 노력하면은 훨씬 더 밸런스나 이 코어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팔다리 멀리 뻗는 것보다 몸의 박스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다음 동작은 다운독이나 스완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 거예요. 다운독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 주시고 뒤꿈치를 저기 멀리 꾹 바닥 쪽을 향해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다시 업독 방향으로 스완 자세를 취하면서 앞쪽 늘려주시고 다시 다운독으로 돌아와서 잠시 스트레치.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치가 되고 자극이 온다 정도에 집중을 해주는 거를 더 추천해요. 이 다운독이랑 스완은 제가 묶어서 정리 스트레칭에도 많이 쓰는 편인데 다시 이렇게 다운독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은 일어나서 힙 힌지. 우리 오늘 하체 운동도 할 거기 때문에 골반 잘 풀어줘야 돼요. 자, 갑니다. 천천히. 이 엉덩이뼈를 넓게 열었다가 골반을 앞에 벽에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힙힌지 진행할게요. 이 고관절에 손을 대서 이 손으로 골반을 밀어줬다가 골반으로 손을 밀어내면서 돌아오는 패턴으로 하셔도 되고, 엉덩이 아래 손을 대어서 엉덩이 아래가 늘어나는 걸 느꼈다가 다시 손으로 이 엉덩이를 앞쪽을 향해 밀어내고 내 몸이 바르게 세워지는 느낌에 집중하셔도 돼요. 무릎은 완전히 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이 하체 뒤쪽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골반이 접혔다 펴지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더. 다음 동작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백 런지를 할 거고 팔은 앞쪽으로 들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을 위로 들어주고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이 골반 앞쪽부터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 같이 들어가고요. 팔이 만세가 어렵다면 앞쪽으로 나란히 정도까지만 팔을 뻗어주셔도 좋아요. 다리를 가져오면서 호흡을 뱉어도 되고 반대로 가져오고 가져오고 상관이 없어요. 호흡은 내가 조금 더 편한 패턴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호흡을 뱉는 순간에 근육을 사용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은 스쿼트 동작과 사이드킥, 이 어브덕션 동작을 같이 진행해 볼게요. 번갈아 가면서 앉았다가 옆으로 킥, 앉고 앤킥. 앉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릴 때는 조금 더먼 궤도로 내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다리를 뻗어낸다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고, 다리는 높이보다 길어지는 데에 집중을 해주세요. 앉고, 킥. 앉고, 킥. 이 다리는 내 몸의 중심부로부터 정말 멀리, 길게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높이 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괜찮아요? 일정한 각도 안에서 내가 근육을 사용하고 자극을 느끼면 충분해요. 반대쪽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음은 사이드 토탭 동작으로 박스는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는 모아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한 번씩 뻗어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리를 붙이는 게 조금 더 어색하신 분들은 골반 너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어깨와 골반, 이 박스가 최대한 그 위치에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쪽, 이 골반 옆쪽 중둔근과 골반을 중심으로 다리를 뻗어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한 다리를 뻗는 순간에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골반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 허벅지에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안쪽 허벅지도 서로 쫀쫀하게 힘을 쓰고 있고 바깥쪽 근육도 옆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T 밸런스 동작으로 내 몸으로 T 모양을 만들어서 25초 버텨볼 거예요. 자, 중심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이 지면과 수평, 수직인 것도 좋지만 머리부터 이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그리고 바닥을 발로 계속 밀어내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 25초가 지나면 이 엉덩이에 힘을 사용해서 익스텐션 동작을 추가로 해볼 거예요. 굉장히 밸런스를 많이 요구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언가 물체, 벽, 의자 잡고 진행하셔도 되고 조금 더 상체 각을 들어서 이렇게 익스텐션 할 때만큼은 조금 더 근육에 집중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자, 10초 지나면 다시 반대쪽으로 진행해볼게요. T밸런스 잡을 때 서로 허벅지 안쪽이 조여지는 데에도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정수리는 저기 앞쪽으로 뻗어나가고 다리는 저 뒤로 뻗어나가고 굉장히 힘든 동작을 우리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호흡 이어가 주시고 익스텐션 동작을 얹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두 엉덩이가 서로 꽉 조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펌핑 동작을 얹어주는 거예요. 상체를 조금씩 세워서 강도를 낮추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지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으아! 자, 엉덩이 이미 충분히 힘들 텐데 여기서 엉덩이 늘어나는 동작을 같이 얹어서 슬로우 버피 진행해볼게요.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가져와 주시고 업.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고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다시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가져와서 차렷. 다시 바닥 짚고 다리 보내고 가져오고 앞으로 나란히 차렷. 슬로우 버피가 익숙해진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이 구분 동작도 많고 중간에 또 스쿼트와 플랭크를 지나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익숙해지고 또 편안하게 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자, 마운틴 클라이머 갈게요. 공포의 마운틴 클라이머. 마운틴 클라이머 너무 힘들어요. 자, 갈게요. 하지만 세상 태연하게 나는 지금 힘들지 않다 주문을 걸면서 어깨 고정하고 복부 힘 쓰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와 볼게요. 날개뼈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계속해서 밀어내줍니다. 자, 계속 우리는 박스 코어를 집중해서 같이 사용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체력이 부족해지고
힘이 딸릴 때 코어도 힘을 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속 근육에 더 집중을 해서 다치지 않게 해보는 거예요. 자, 슈퍼맨 가볼게요. 바닥에 엎드려주시고 팔다리를 동시에 들여 올려볼 거예요. 호흡 패턴은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컨트롤하면서 내려볼게요. 마시고 자, 코어 힘 바짝 준 상태에서 숨 참고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내쉬면서 팔다리 내려놓을 때 허리나 복부의 힘이 푹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몸통선이 길어지는 느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멀어지는 느낌을 계속해서 사용해주세요. And up. 목도 길어지는 느낌 사용해주시고요. 철푸덕이 되지 않도록 우아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10분 전신 운동이 여기서 끝났고 복근 운동 가야 돼요. 누워주세요. 10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자, 10초 있다가 크런치 들어가는 거예요. 자, 50초 동안 크런치. 어우, 고숨차. 자, 심박수 한번 체크해볼게요. 160 한번 찍고 현재 120. 아름다운 심박수예요. 무조건 심박수가 높게 올라간다고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적정한 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게 더 좋은, 더 나한테 맞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내 복근에 집중하면서 이 컬 동작을 할 때 목 어깨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체크해 주세요. 자, 땀이 나네요. 싱글 레그 레이즈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내렸다가 가져오는 걸 반복할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치 내가 발레리나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다리의 선을 더 예쁘고 길게 뻗었다가 딱 90도까지만 가져와 볼게요. 자세가 조금 잡혔다 싶으면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대어놓고 밀어내는 패턴도 괜찮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머리들을 받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고 시저처럼 잠시 이렇게 다리를 한쪽씩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거, 내 몸의 박스가 유지되는 거, 복부가 튀어나오거나 허리가 뜨지 않는 거. 와, 자, 이제 리버스 크런치로 가볼 거예요. 리버스 크런치는 다리강 유지, 골반도 최대한 유지, 아랫복부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골반이 내 몸 안쪽으로 말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자, 배꼽을 살짝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느낌으로 갈 건데 자극이 안 오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랫배 감각이 아직 잘 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과한 동작보다 제가 설명한 대로 몸의 모양을 근육의 자극으로 끌어올려고 집중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크런치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골반을 마중 나가는 것도 자극점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엄청 돼요. 자, 플랭크 20초 하고 10초 쉴 거예요. 자, 20초. 20초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짧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복부를 충분히 자극시켜놨기 때문에 내 복부, 코어 근육을 쥐어짠다고 생각하면서 버텨주세요. 자, 10초 있다가 플랭크를 4번 더 할 거예요. 20초씩 총 5번. 바로.
자, 제가 방금 코어를 쥐어 짜는 느낌으로 버텨달라 했는데 단순히 팔다리의 균형으로 버티기에는 이 동작의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 복부를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조여보는 거예요. 우와, 다시 10초. 10초 너무 짧아요. 자, 그리고 제가 후끈 플랭크 챌린지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플랭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플랭크 챌린지 딱 한 달만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몸이 발발발발 떨리고 있더라도 지금 좀만 잡으면 이 20초가 끝나기 때문에. 자, 지금 세 번 했나? 여러분, 두 번 더 해볼게요. 자, 화이팅! 자, 정수리부터 이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조금 상상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랫배, 복근, 갈비뼈 단단하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움켜지는 것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으아! 자, 한 세트 더 하면 제가 준비한 복근 운동 끝나요.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5, 4, 3, 2, 1, 땡! 자, 여러분, 우리 10초 쉬고. 자, 다 10초만 더 주세요. 자, 우리 니푸쉬어 타바타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직 8 동작 더 해야 되고요. 무릎 대고 푸쉬업 해볼게요. 자, 20초, 20초. 자, 타바타는 또 너무 천천히 하면은 또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자, 다음 버피에요, 버피. 자, 노점핑 버전 하셔도 되고 그냥 뛰셔도 됩니다. 아, 머리 묶고 할 걸. 너무 제 머리가 으악. 후. 아. 자, 다음은 유산소 동작. 자, 이렇게 런지에서 하이니 동작으로 리트 엘보보다 조금 더 무릎을 높이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잡아도 돼요. 런지 동작을 했다가 자, 잘하고 있어요. 후. 더 빨리 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드네. 자, 다음 반대쪽 런지 했다가 그 제가 많이 하는 유산소 동작 있죠? 거기서 런지와 하이니,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으면 더 힘들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울지 마, 뜨마. 어금이도 땀으로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자, 트위스트 가볼게요. 스탠딩에서. 자, 상체를 너무 아래로 내릴 필요 없고, 상체는 트위스트. 모튼 앞쪽으로 들어주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뒤꿈치로 엉덩이를 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랄하게. 뒤꿈치가 엉덩이 안 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안 뛰고 내가 뒤로 이렇게 뛴다 있으시면 돼요. 이거 꾸준히 하시면 앞벅지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점핑잭 가볼게요. 점핑잭이 또 이렇게 워밍업으로 할 때랑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할 때랑 이렇게 달라요. 화이팅! 천천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거의 끝났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부 스쿼트. 대망의 정부 스쿼트 가볼게요. 자, 이렇게 빠르게 천장으로 튀어 올라갈 필요 없고 가볍게 이 아킬레스건이랑 후면 부위 자극해주는 느낌으로 진행해볼게요. 아, 자, 여러분. 끝났어. 끝났어. 컴팩트하게 짧고 굵은 히브트 루틴 많이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